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측정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측정기는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 측정기라고 하는데, 이 충전 현상이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용량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측정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정전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측정기. 라고 하면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전하를 모으는, 축적하는 장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하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평행한 도체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도록 있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측정기가 종류가 많은데 평행판 측정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평행한 도체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정극을 설치를 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